이 과태료가 최대 60만 원이라고 하는데 이 벌금 때문만이 아니라 경찰의 도움을 절실히 원하는 누군가에게 피해가 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. 네, 추돌 사고의 대부분의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? 바로 안전거리 미확보입니다. 요즘 같은 장마철에는요,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한 교통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. 이 안전거리 미확보가 어떤 사고로 이어지고 또 운전자의 과실은 어떻게 되는지 한 주 안에 블랙박스로 본 세상 지금 시작합니다. 네. 경상북도 영천입니다. 제보자 차량이 직진을 하는데요. 자, 그런데 저 멀리 마주오던 차량이 중앙선을 넘더니 그대로 정면으로 충돌하고 말았습니다.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? 얼핏 보면 가벼운 접촉사고 같았지만 차량 안에 있던 제보자에겐 끔찍한 사고였는데요. 이제 맞은편으로는 제 차를 못 봤죠. 그러다가 이제 중앙선을 넘어오면서 이제 그렇게 정면 충돌을 하게 됐죠. 본네트도 열리고 옆백이 터지면서 자욱한 연기도 생기고 뭐 정말 사고 나서 느낌은 전쟁터 같았어요, 정말. 네, 수리비가 자그마치 600만 원가량 나올 만큼 차량 파손은 심했지만 다행히 제보자는 크게 다치지는 않았다고 하네요. 중앙선을 넘은 상대 차량의 100% 과실로 잘 해결됐다고 합니다만 그런데 상대 차량은 왜 중앙선을 넘었다고 하던가요? 네, 제 차를 못 봤대요. 갑자기 뭐 나타났다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. 한번 보실까요? 사고 당시 상대 운전자는 선행하던 오토바이를 피해가기 위해 중앙선을 넘으면서 제보자 차량과 정면 충돌했다고 합니다. 하지만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으면서까지 조급해야 할 필요는 없겠죠. 경기도 고양시입니다. 신호를 받고 직진 차량들이 출발하는데요. 그런데 엄청난 충돌음과 함께 두 차량이 부딪혔습니다. 좌회전하려고 이제 딱 차선 들어서는데 직진 신호 갖고 대기하고 있던 차들이 직진 신호가 딱 터지면서 왼쪽에서 마티즈가 슉 날라오더라고요. 무리했네요. 그래서 그냥 확 부닥친 거거든요. 교차로 중앙에서 일어난 사고로 순식간에 차량들이 정체되는데요. 사고 차량 상태는 어떻던가요? 마티즈도 앞에 쪽이 좀 많이 망가졌고 BMW는 그 운전석 쪽에 그쪽으로 해가지고 좀 많이 망가진 것 같더라고요. 자기 신호가 떨어졌더라도 조금만 늦게 출발했더라면은 좀 안 났을 수도 있는데. 그렇죠. 교차로에서 신호위반 차량이 급하게 속도를 높이다 사고로 이어진 것인데요. 신호위반 해서도 안 되지만 이런 차량들과의 사고를 피할 수 있도록 신호 직후 조금의 여유를 갖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 잊지 마십시오. 네. 여기는 경기도 화성입니다. 자, 지금 저 멀리 직진해 오던 대형 트럭이 다가온 순간 멈추지 못하네요. 우회전을 하던 차량과 충돌하고 말았습니다. 예. 경적을 울리시면서 속도를 줄이셨는데 워낙에 그 차량이 큰 차량이다 보니까 속도를 줄였는데도 바로 쓰지 못하고 올라오는 차량하고 부딪혔었거든요. 예. 신호는 그냥 직진 차량이었기 때문에 트럭은 자기 신호대로 오는 상황이었거든요. 네, 이런 대형 차량의 경우 급제동을 하게 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. 피해 주겠지 하는 생각보다 먼저 양보하는 마음 부탁드립니다. 인천광역시입니다. 제보자 차량이 좌회전을 한 뒤 직진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그 순간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요? 그러게요. 앞에만 주시하고 가는데 그 2차선에서 그냥 갑자기 그냥 중앙선 침범 회전하니까는 저도 뭐 그렇게 나오리라고 생각도 못한 거고. 네, 이번 사고로 제보자 차량은 결국 폐차 처리를 했다고 하는데요. 그래도 많이 안 다치셨다니 다행이네요. 이렇게 유턴 구역에서 유턴하기 운전자들이 알면서도 어기는 교통법규인데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건 안전운전의 첫걸음입니다. 경기도 안양입니다. 골목길을 주행 중이던 제보자 차량 앞에 믿기 힘든 모습이 펼쳐졌는데요. 자,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요? 뭐지요? 무슨 사고가 나 있어요? 잘 보십시오. 직접 목격한 제보자도 믿기 힘든가 본데요. 어머,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? 앞에 사람들이 웅성웅성 있어가지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뭔가 이렇게 다 봤는데 차가 커브 털면서 뒷범퍼 치고 올라갔다고요. 남자분 한 분이 있을 것 같은데 그분이 운전자 같아요. 뭐 어쩔 줄 몰라가지고 이걸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죠? 네, 잠깐의 방심이 물론 황당한 사고.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지 않도록 늘 안전 운전하며 서행하시길 부탁드립니다. 골목길인데.
이번 제보자는 주행하던 중 갑자기 정체가 심해지는 것에 의문이 들었다는데요. 갑자기 좀 막히더라고요. 그래서 이거 앞에 사고가 났나 보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.